아주 알차요, 아주. 깨가 탱글탱글해져. 이거 보면 깨가 아주 좋아요. 나는 내가 여태 농사를 35년 졌지만 깨가 이렇게 달린 건 처음 봤어요. 저는 이거 이제 매니아가 됐어요, 오복이. 안녕하십니까. 이천에서 참깨 농사 짓는 지윤정입니다. 제가 오복이를 추천을 받아 처음 써봤는데 깨가 지금 이만했습니다. 키하고 제가 1m87입니다. 깨를 키우면서 나 이렇게 된 거는 처음 봤습니다. 이게 오복이를 다른 약하고 섞어서 줬는데 이 깨가 달리는 거 아직도 꽃이 안 졌어요.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이 이파리가 깨가 보통 4개 달리는데 여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달렸어요. 그리고 요런 사이사이에 지금 또 나오잖아요. 이거 봐요. 여기. 이 절반이 이게 짧게 달려요. 그래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 한 칸이 더 달린 것 같아요. 이게 약을 지금 여기 한 네 번 친 건데 이거 깨를 베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볼지가 않았어요. 아니 또 허랗게 크고 있는 거예요 이게. 오복이 알기 전에 이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. 이걸 약을 따라줘야 되지만 이거는 오복이는 살충제고 뭐 혼용을 해서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쓰기가 가장 편해요. 약 주기가 좋고 우리가 이게 깨도 늦게 심은 건데 한 5월 한 20일경에 심은 건데 지금 이 상태예요. 그 전에 심은 것들은 벌써 다 수확을 했어요. 이 약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진짜.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잘 몰라요. 사실 내가 이거를 전파를 해주는데 우리 깨를 보면 다 놀래요. 어 이거 왜 이렇게 됐냐. 절간이 보통 23개 돼서 얘를 잘라준다고요 위에. 이걸 왜 잘라주냐. 얘가 크게 알이. 근데 얘는 지금 30 한 7개까지 올라왔어요. 요거 빼고서라도 매드를 빼고서라도 굵은 걸로다가 지금 알찬 걸로다가 얘 절간이 보면 거의 깨들이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.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지금. 가지가 뻗은 게 하나 둘 셋 넷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뻗었어요. 그러면 이걸 떨었을 때 수확량을 봤을 때 다른 깨하고 틀리잖아요. 이 새로운 깨도 여기 또 나왔잖아요 이게. 이게 여기서 얘는 뭐 그거지만 얘는 진짜 이거 봐요. 잎사귀도 안 떨어졌잖아요. 여기가 한번 달리면 여기가 잘 안 달리는데 얘는 아주 작작게 됐어요. 토종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얘 토종깨도 보면은 얘는 원래 여기 그 깨 생기는 게 이 부분에서 생겨요 사실. 근데 달린 걸 보면은 일반 그 깨보다 더 많이 달렸어요. 가지도 많고 얘는 지금 심은 게 두 줄로 심었거든요. 두 줄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도 키가 그렇게 뭐 썩 작진 않아요. 올라온 거 치면 얘는 우리나라 토종깨라 근데 얘가 좀 길어요. 그 깨알 들어가 있는 게 얘가. 그리고 병을 안 했어요 깨가. 이거 봐요. 여기 들어있는 거 보면 거의 이제 연골로 가죠. 아주 알차요 아주. 깨가 탱글탱글해져. 이거 보면 깨가 아주 좋아요. 여기도 여기는 이게 슈퍼깨인데 얘도 얘는 두 줄로 심은 거예요. 두 줄로 심었어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. 얘는 더 어마무시해지. 맨 처음에 보내고 더 많이 달렸어요. 얘는 두 줄로 심었어요. 깨를 30cm로 심어도 상관없어요 양쪽으로. 살충제하고 그 오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주니까 농민들이 쓰기가 가장 편해요. 한 가지 줄 때는 약을 익어주고 살충제 수익을 했는데 얘는 한 번에 주니까 방역 효과도 좋고 인건비도 줄이고 그러니까 일하기가 되게 편해요. 나는 내가 여태 농사를 35년 졌지만 깨가 이렇게 달린 건 처음 봤어요. 이렇게 많이 달려요. 이걸 보자면. 그리고 지금 이파리도 너무 싱싱해요. 지금 베어야 될 시기인데 이거 더 이따 베어야 될 것 같아요. 한 내 생각에는 한 열흘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밑에가 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벌었잖아요. 여기. 이거 밑에는 더 커요. 이거. 위에 절간하고 이렇게 긴 거는 난 처음 봤어요. 깨가. 이거 봐요. 차이가 이렇게 나요. 그러면 알도 봤을 때 얘는 엄청 굵은 거예요. 집이 크니까. 깨집이. 이거 봐요. 더 크잖아요. 여기 지금 껴보세요. 알이 크잖아요 그죠? 예 길고 무게도 많이 나간다는 소리죠. 이 오복이를 쓰면 좋은 점은 아까도 얘기했죠. 혼용을 같이 할 수 있고 약 구입하기가 되게 쉬워요. 저는 이거 이제 매니아가 됐어요 오복이.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깨를 보더니만 놀래자빠집니다. 이거 어쩜 깨가 이렇게 잘 됐냐고.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데 쓰는 거 뭐 고추도 지금 심어놓는데 탄저병이 안 걸려요.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추가 터지지가 않아요. 얘 주는 데는 안 터져요. 오복이 주는 데. 탄저병도
병이 진행이 덜 돼요. 오보기를 적극 추천합니다. 한번 써보십시오.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오보기 화이팅!